여기 있는 장비들을 다 페인트로 하얀색으로 칠한다고 하면 좀 오버인가요? 네,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 하얀색 종이를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렇게 라커로 이렇게 착착착 칠하고 이 하얀색 종이를 딱 떼면은 여기서 그대로 하시는 거죠? 문 열고요. 문을 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팅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제 존함을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지원 선생님? 아니 저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 알려주세요. 아, 제 이름? 아, 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제 이름은? 네. 근데 이름을 알 필요가 있네요. 아, 그럼 나머지 두 분만 알려주세요. 아니, 직원분들 이름을 왜?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모모입니다. 아, 그 모모 선생님. 미남입니다. 미남 선생님이요? 밀감, 귤, 밀감. 밀감, 모모. 아, 만드링. 아. 저희는 약간 두 번 다시 보면 안 되는 사람들. 왜요? 왜냐면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다시는 보면 안 되는. 여기 왜 전자과에서 쓸만한 게 있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이 마이크가 단독으로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하는 브릿지. 브릿지? 네. 그래요? 세팅이 끝나고 나면 진짜 하실 거는 방송 프로그램 켜고 후원 받으면 이제 그 목록이 뜨는 프로그램을 켜고 방송을 켜면 끝입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아,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원래 세팅돼 있던 그 세팅 그대로 그냥 방송을 하실 수 있는. 혹시요, 선생님, 제가 나중에 여기 있는 장비들을 다 페인트로 하얀색으로 칠한다고 하면 좀 오버인가요? 네,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비슷하게 셋업을 하신 분이 계시긴 하셨거든요. 그 네. 페인트로 네. 칠할 수 있는 거는 네. 하얀색으로 칠하고 너무 좋다. 컴퓨터는 무조건 화이트. 요거는 도색해도 되고요. 이것도 어떻게 잘하면 도색할 수 있고 애초에 근데 스피커는 화이트 톤 스피커가 있긴 하기 때문에 도색을 하실 필요 없고 이런 쪽 스탠드를 근데 화이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네. 찾아보지 않고 그냥 스프레이로 촥. 아, 뭐 스탠드는 그래도 되죠? 그 표정이 추천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하얀색 종이를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렇게 라커로 이렇게 착착착 칠하고 이 하얀색 종이를 딱 떼면은 여기서 그대로 하시는 거죠? 문 열고요. 문을 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그 스프레이 가루가 이렇게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제가 피부에도. 영어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링피트. 그건 저기를 비추면 되지 않을까요? 카메라로. 네? 여기서 하셔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저 평소에 게임할 때도 닌텐도 여기서 해야 돼요? 네. 아, 그건 고려를 전혀 안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닌텐도를 방송이랑 같이 하실 거면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블루투스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무선으로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HDMI 그거를 무선으로 받는 장치를 추가로 쓰거나 저기 컴퓨터를 별도로 두거나 두 개인데 사실상 추천은 그냥 기기 여기 갔다 오고 저기는 따로 사시는 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독을 하나를 더 사서 여기다가 독을 셋업을 해두고 저기도 독 그대로 있으니까 닌텐도 막 기기를 빼서 여기 대박이네. 연결하고 대박이네.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결과네요. 아, 이거 조명 위치를 바꿀까? 벌룬을 여기 두면은 시계가 안 보이고요. 시계는 이거 빼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키라이트가 이쪽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눈쟁이님은 왜 눈쟁이인가요? 아, 그건 이제 저희 학창 시절로 학창 시절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가야 되는데 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롤. 그때 나왔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시작하는데 닉네임을 맞추자 무슨 쟁이 딱로 하면 어떨까 쟁이를 붙여서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굉장히 순수하고 재밌는 친구들이네요. 아, 그렇죠. 아, 이렇게 그러면 나는 눈으로 해서 눈쟁이를 할게. 그래서 아하. 닉네임을 눈쟁이라고 그때 지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 쟁이라는 닉네임을 가장 많이 알린 그러네요. 친구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매우 큰 이슈가 하나가 있네요. 여기 벽에서 인터넷이 나오지 않는다. 네. 사실 이 이슈가 MBC 방송팀이 왔을 때도 한번 있었어요. 이 랜선이 이렇게 긴 이유가 공유기에 연결해서 쓰셨거든요. 아, 그러면 일단 그렇게 연결을 하고 KT 기사실 불러서 저번에 온 기사실 당장 불러달라. 두 분 다 에어팟을 끼고 계시네요. 노래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전화 오면 작업하면서 받아야 돼서. 소음 차단. 죄송합니다. 제가 시끄러웠죠. 제가 그냥 일 시작한 이후로 쭉 노트북만 써와서 네. PC는 아예 처음 다뤄봐요.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다 보니까 모든 제 작업 파일이 다 노트북에 저장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을 여기서도 작업을 하려면 외장 하드로 저장을 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저 근데 실시간 연동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실시간 연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클라우드를 쓰죠. 클라우드에서 파일이 다 날아가고 그런 일은 외장 하드가 날아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외장 하드는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기침하셔서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아 저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예? 후유증. 아 예. 저 한 3주쯤 됐습니다 이제. 아 깜짝아. 네. 아, 지금 여기 와서 들은 데시벨 중에 제일 높은 데시벨. 아 그래요? 아이패드 만일에 방송을 하시면은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이렇게 하시지 않을 네, 테니까 네. 그렇게 하겠죠? 네? 그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올려서 쓰고. 아 그쵸 얘를 씁니다. 아주 미니미한 친구를 사용을 하시네요. 사이드탭을 달까요 말까요? 근데 없으면 제 일상이 너무 불편해져서 제가 왜냐면은 그럼 책을 펼쳐놓고 일할 공간이 없거든요? 신선한 조합이군. Bless you. Thank you 해주세요. 아, Thank you. 저는 수강생이 아니거든요. 아, 아니에요. 그린스크린 있으세요? 있어요. 언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이거 MBC 방송할 때 그린스크린 써요. 그래서 안 산 거구나. 세팅은 해드리고 갈 겁니다. 필요하시면. 아, 네. 필요하실까요, 근데?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쭉 끌어당기면 이렇게만 하면 돼가지고. 네, 대형 거가 제일 아, 클 거야. 네. 선생님, 여기가 월세집이어가지고요, 선생님. MBC 라이브하러 오실 때 항상 얘부터 세팅하세요. 그럼 이제 세팅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죠.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와우.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깔끔하죠? 조명이 쳐지니까 엄청 깔끔하게 따지죠? 우와. 잠시만 여기 와보실래요? 네. 우와! 되게 뿌옇게 나오잖아! 너무 좋다. 만약에 제가 요거를 들고 촬영을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유튜브랑 방송 세팅하는 거 거의 혼자 다 하시죠? 독점. 아,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없는 것 같아요. 있긴 합니다. 아니야, 못 봤어. 없는 걸로 합시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구글링을 했는데 못 봤어요. 그렇죠.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독점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감독전법 철퇴를 맞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러면 원래 방송을 하시는 센터라고 할까요? 그럼 이 조명은 어떡하죠? 하나는 여기. 방송을 안 할 때 쓰실 거죠? 네. 할 때 쓰면은 다 세팅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설치를 잘못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빠집니다. 보통 그 이 갓 있는 조명들 설치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설명서 있었을 안 겁니다. 설명서 있었을 겁니다. 아, 네. 제가 영어와 방송 이외에는 거의 막삽니다. 짜잔. 어머나. 튼튼해지네. 굉장히 튼튼해지죠. 원래 이렇습니다. 오 근데 이 친구는 해놓으셨어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플라스틱을 거꾸로 해놓으셨어요. 아니 연결을 하긴 하셨는데 돌려서 고정을 시켜두셨네?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긴 봤는데 반만 봤다. 아... 굉장히 튼튼한 제품 원래. 아... 저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가는 게 그런 거 없습니다. 가리는 아... 제품들은 보통. 아 그렇구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케이블은 나중에 연결하는 걸로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해 주시는 모든 거를 다 기억할 자신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서는 이미 놔뒀고요. 어디에요? 바탕 안에 오시면 설명서가 있죠? 그 제가 생각보다 되게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좀 필기하면서 들어도 될까요? 아, 어, 예, 당연하죠.
학생분들을 가르칠 때도 노트 필기된 걸 보고 가르치시나요? 가르치는 내용은 사실 방송할 때는 전 대본이 없는 게 편한데 그 외 분야는 모두 모릅니다. 아, 영어를 제외한 원툴인 거죠, 원툴. 아. 일단 여기서는 방송을 해보신 적이 없다. 이게 뭐예요? 뭘 누르신 거예요? 플러스를 누르시고 아,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을 누르시면 여기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까만색이네요. 다크모드라서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다크모드를 바꾸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팅해두고 여기 나중에 방송 시작을 누르면 방송이 뭐다? 시작이 된다. 이 세팅을 해두면 눌러도 바로 시작을 안 하고 정말 시작하시겠습니까? 를 한 번 더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얘 누르면 이제 여기 방송이 나갑니다. 보시고 있는 이 화면 그대로. 여기 추가적으로 녹화를 1시간 단위로 끊어놨습니다. 생방송은 몇 시간을 할지 모르잖아요. 편집자님은 생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편집을 네.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가 있나요? 생방송을 한 5시간을 했다고 쳐요. 내가 생방송 끝나고 편집자가 시작을 하면 영상 편집이 늦겠죠. 1시간 단위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면 앞에 1시간 편집하고 있고 뒤에 1시간 나오면 1시간 편집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방송이 끝나면 완성된 편집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5시간 안에 만드는 거는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실까요? 일단은 이러면 기본 방송하실 수 있는 셋업은 된 것 같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만약에 제가 막 라이브 하다가 뭐 PC에 있는 화면을 공유하고 싶거나 이걸 공유하고 싶으면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나요? 디스플레이 캡처로 이 화면을 띄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니터 전체를 그냥 잡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화면에 카톡창을 옮기지만 않으면 돼요. 이 화면이 보인다는 자극만 하시면 됩니다. 왼쪽 화면이? 왼쪽 화면. 처음에 이 OBS 저 방송 켜기 프로그램 이 친구 키는 거랑 네. 이 아까 이 창 띄워서 채팅창 이제 팝업 해가지고 여기 띄우는 거 팝업해서 두 개만 하시면 된다. 네. 방금 되게 V를 굉장히 상큼하게 하셨는데 동그랗게 하면 이런 거 해줘야 돼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너무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